보고 있는 맹수 같은 양팀이 만났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1라운드 경주한 수원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 운동장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홈팀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황지웅, 안혜성, 신영준, 남준재, 조우진, 김재민, 김찬희, 서동현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재종현 골키퍼, 한부성, 구대엽, 심동휘, 가만솔, 김평래,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윤용호, 이해찬이 나오겠습니다. 천안시는 일단 찐 K3 일정도 일정이고 이 리그 선두권 싸움도 싸움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서는 또 이 한 끗 차이가 경기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는 최근 영입된 이랬거든요. 아, 이 서동현 선수는 이 약간 전문용어로 주워먹기라 그러죠. 이 밀어넣는데 워낙 능한 선수입니다. 워낙 또 집중력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요.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경주한 수원 축구단입니다. 자, 일단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 윤용호 선수가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양팀 모두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주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빠른 축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쪽으로 공이 안 가게 하고 있어요. 양팀 모두 이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능하고 자, 스로인 잘 던져줬습니다. 돌아서 급박산 쪽 들어갑니다. 크로스! 오, 이거에 공 살아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공 살아있어요. 뒤쪽 빼줬고 슛! 오른발 슛! 굿절! 자, 파상 공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한 수원의 프리킥 신영준 붙여줬습니다. 높이 뜬 공 골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골킥이 선언됐네요. 근데 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찬희 선수의 역할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찬희 선수도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자, 서동현에게 득점이 안 나올 경우에 김찬희도 충분히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 그 정면에서 빠졌어요? 뚫어냈습니다. 자, 슛!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확실히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 조재철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 보임. 두 팀 선수들 모두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도는 엄청 얘기 듣고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빠졌습니다. 자, 오른쪽 빠르게 돌파합니다. 이해찬.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한번 접어놓고. 이해찬, 이해찬 왼발 크로스. 슛! 슛! 빗맞았고 세컨 볼. 일단 수비가 높게 퍼올렸습니다. 확실히 측면 쪽으로 허보원 감독이 수비 쪽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백포, 백쓰리 이것저것 써봤는데 결국은 안혜성 선수의 영입과 함께 백3로 다시 한번 회귀했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 주어졌고 오른발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 조우진 선수도 걸리면은 기가 막힌 슈팅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중앙에서 끊어내는 천안 축구단. 자, 잘 돌아섰습니다. 잘 정준하. 빠졌습니다. 자, 좋은 패스.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슛! 벗어났습니다. 천안시의 날카로운 공격. 김종석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정팀 모두 최근 수비력을 보면 또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특히 천안의 수비가 더 단단했죠. 네. 자, 치명적인 지금? 실수 안쪽. 지금 너무 위험했습니다. 자, 퇴장당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경기에서 이 주심의 성향을 읽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박스 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오랜만에 공격으로 올라온 천안 축구단 밟아줬는데 밟아줬고 있어요. 왼쪽 빠졌습니다. 공간 있어요.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역시 김종석. 결국은 경주의 이 남준재 뒷공간이었습니다. 네. 이 뒤껴받는 남준재 살짝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신영준의 크로스 길게 갑니다. 가스트래핑 이후에 볼. 수비가 견제를 잘해줬어요. 확실히 경주는 준하 뒷공간 침투하는 이해찬이 있고 김종석 이어봤습니다. 원터치 패스. 자, 지금 마무리 패스는 조금은 길었습니다. 지금도 이해찬 선수가 경기장에 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1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천안시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1-0 김종석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맹수와 맹수의 맞대결이라는 저희의 이야기만큼 정말 화끈한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은 또 김호 상박이었죠. 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주한 수원,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롱킥을 시도해봤습니다. 남준재 헤더. 확실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두르며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지만 볼 뺏겼습니다. 정준하 중앙으로 연결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발 슛! 정면 세컨볼! 세컨볼은 주지 않습니다. 윤영호 오른발에 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김재민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났고 공 살아있는데 지금은 나갔네요. 지금 골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반법입니다. 네. 상대방은 볼 따라서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패스 연결이 됐어요. 침착하게 전환 올려서 뒤쪽으로 올렸습니다. 발리 슛. 김종석 뜹니다. 자, 김종석 정말 좋은 기회. 이번에는 본인이 만든 기회거든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평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스 트래핑. 좋은 전압 했습니다. 윤용호 흔들면서 윤용호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 뒤쪽 빼줬고 오른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도 천안시의 공격 작업이 눈에 띄었던 부분은 천안시 해주고 살짝 패스 연결 됐고 다시 공간 있습니다. 찍어줬습니다. 안쪽 백헤더 들어갔고 여기서. 슛! 자, 뒤쪽 흘렀습니다. 혼전 상황. 와, 이 두 팀은 정말 쉴 새 없이 자, 뒷공간 들어갔습니다. 서동현! 그대로 진행. 자, 서동현 쪽에 기회가 왔는데요. 한부성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수비의 클리어링. 바로 또 붙어주는 천안 19단 끊어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자, 세컨볼. 슛! 골! 주간골 기록합니다. 천안 19단 윤영호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결국은 이 윤영호 선수가 오는 천안이었는데 윤영호가 굉장히 잘 메꾸고 있어요. 네. 자, 압박을 붙어주는데요. 그래도 볼을 소유합니다. 자,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빗맞았고 두 선수 엉켜있습니다. 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조우진 연결됐고 슛! 잡아냈습니다. 이 조우진 선수 천안 선수들에게 둘러싸 축구에서 1대0과 2대0은 아직 모른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경주도 한 골만 따라갈 수 있다면 시간도 충분하고요. 네. 윤용호의 패스 조주영 오랜만에 터치. 조주영이 크로스에 슛! 이해찬! 김태웅이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해찬 선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태쿤과 서동현의 트윈타워가 형성이 됐습니다. 올려줬고 다시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빼줬고 마지막에 조우진을 왼발에 걸렸는데 터치가 제대로 경주 한수원의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분명히. 네,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크로스에 올려줬고 헤더!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세트피스 찬스. 실제로 지난 시즌 천안시의 순위는 11위였거든요. 그때 김태형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이번 시즌은 내가 감독으로 좀 미숙했던 것 같다.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지금도 빠졌어요. 아직 빠졌고 조주영이 연결됐습니다. 조주영! 잡아놓고 조주영! 흘렸고 그래도 김태용이 끝까지 책임을 지어줬어. 남준재 이겨내고 패스 넣어주는데요. 확실히 남준재 선수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정 선 이상 올라가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1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천안시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0 천안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천안시와 경주의 정말 스피드와 스피드의 맞대결이었고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까지 정말 힘 대 힘의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네,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경주의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